얘들 안녕. 중학교 2학년 SS반 우리 10레벨 3월구제 유닛 2 리스닝부터 한번 나가볼게요. 자, 너희들 통문장 종이 선생님이 줄 수 없으니까 채점해가면서 너희들 필기하는 거 알지? 선생님 나중에 학원 돌아왔을 때 한번 채점 잘했는지 필기 잘했는지 볼 테니까 학원에서 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더 그거보다 꼼꼼하게 수업을 들어야 돼요. 필기해보면서 한번 갈게요. 자, 우리 2과의 제목은 Cloning for Conservation 이라고 하는 건데 클론이라는 자체가 복제하다 라는 동사야. Cloning 하면 동명사로 복제겠죠. 그러니까 conservation이라는 거는 보호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호를 위한 복제. 우리 이번에 유닛 2의 내용은 멸종에 가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고요. 그 중에 하나, 동물들, 멸종 동물들을 복제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너희들 써머리 한거 맞춰볼게요. 첫 번째 빈칸에는 animals, 동물이고요. 두 번째 endangered, danger이라는 거 얘들아 위험하지, 위험. 근데 endangered 하면 과거분사로 위험에 처한이라는 분사야. 위험에 처한 동물들. 그 다음 cloning, 복제하는 것. extinction, 이게 멸종이라는 거야. from, 멸종으로부터 많은 종들을 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debated. debate라는 거는 토론하다거든요. 근데 debated 하면 토론되어지는 이슈.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명확하게 갈리는 거고 사람들에게 논란이 될 만하고 정답은 없어. 하지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게 찬성이고 이게 찬성하지 않고라는 그 의견에 대한 이슈라는 거야. 우리 오늘 배울게. 자, 그러면 뒤에 채점하면서 필기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 Every day, more and more animals are disappearing from the earth. 자, 그랬네요. 자, 동사 찾아보면 are disappearing,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잖아. disappear은 사라지다인데 disappearing, 비동사랑 합치니까 우리 얘를 진행형이라고 하죠. 진행형이라는 거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야. 주어는 매일매일 more and more animals,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이, more and more 하면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from the earth, 얘 지금 from 전치사고요. 뒤에 명사, 전명구 바로 찍게요. 지구에서부터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상에서 점점 많은 동물들이 없어지고 있대. Number two, many of them have become extincted 라 그랬어. 자, 우리 여기 of라는 아이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A of B 하면 B의 A라 그랬죠? 여기서는 of라는 뜻이 또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 있어. 뒤에 복수명사가 와서 복수명사 중에서 many of them 하면 그들 중에 many가 주어다. 많은 수는 have become 동사 표시합시다. have plus pp 필기 좀 한번 해볼게요. have plus pp는 뭐라 그랬지? 현재 완료. 현재 완료라는 거는 얘들아 어떤 시제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했을 때 현재 완료라는 거는 과거에서 어떠한 시점에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라 그랬어. 과거에서 한번 끝난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어떠한 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걸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보세요. become, 되다야. 근데 앞에 have랑 같이 쓰였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서 어떤 느낌으로 볼 거야? 지금도 옛날에 시작되던 게 지금도 되어져 오고 있다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들 중에 많은 것들은 have become extinct, 멸종되어져 오고 있다. 지금 어떤 멸종이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도 멸종이 되고 있어서 현재 완료의 시제를 쓴 거야. 됐죠? 그들 중에 많은 수는 멸종이 되어져 오고 있대요. There are too many poachers who hunt endangered species for one reason or another. 동사 갈게요. There are. There 비동사는 뭐뭐가 있다죠. There are too many poachers. Poachers라는 거는 밀렵꾼들이에요. 밀렵꾼. 숨어들어서 동물들을 사냥하는 거. 밀렵꾼들이 있대요. S가 붙었잖아. 복수죠. 그래서 there are이야. 뒤에 단수명사면 there is인데 there are 왔어요. 자, 그 다음 who 세모치자. Who 뭐죠?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이죠. 앞에 선행사는 poachers를 얘기하겠죠. 밀렵꾼인데 어떤 밀렵꾼이야? Who hunt? Who hunt?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왔어. 그럼 얘는 주어를 대신하는 거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사냥한 밀렵꾼. Endangered species. Species라는 거는 종. 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동물들을 어떤 종으로 나누잖아.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여기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으로 했네요.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사냥하는 많은 밀렵꾼들이 있습니다. For, 뭐뭐를 위해서야. One reason or another. 한 가지 이유 or another.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위험에 처한 종들을 사냥하는 밀렵꾼들이 있습니다. 됐죠? 자, 채점 해가면서 4번 문장 볼게요. Scientists are trying to find new ways to save these animals. 그랬네. 얘도 역시 동사 찾아보자. 동사 아까 1번 문장이랑 똑같아. 비동사 플러스 ing예요.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진행형을 보죠. 자, 그러면 trying to find가 나오네. 자, 너희들 try라는 동사가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필기 한번 해보자.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노력하다야. 근데 try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시도하다야. 뜻이 굉장히 달라.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고, try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두개 의미가 다르다. 근데 우리 앞에 여기에서는 지금 are trying to까지 갔으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 이건 노력하다라고 가야죠. 주어는 scientist 과학자들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find to find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new ways 새로운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뒤에 to 부정사 나왔네요. to save these animals 네 to 부정사 네모 쳐볼까? save는 구하다라는 건데 to save. 자, 방법 뒤에 way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 to 부정사는 대부분 형용사적인 용법이야.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서 뭐뭐 하는 뭐뭐 할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구할 방법, 구하는 방법. 이런 동물들을 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동물들은 뭐겠어? Endangered animals 얘기하겠죠? Number 5. These can be sanctuary where animals are protected from poachers. 라 그랬네. 자, 동사 가볼까요? 동사? Can be다. 자, 비동사라는 뜻은, 자, can은 할수 있다인데, 비동사라는 뜻은 이다, 있다, 되다야. 그 중에 되다야. 될수 있다. 동물원은 될수 있대요. Sanctuary라고 하는 건 보호구역. Sanctuary가 보호구역이야. 보호구역이 될수 있어. 자, where에 세모 치자. where에다가 써놓을게요. 관계부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 그게 뭐냐면 관계 부사는 선행사를 잘 봐야 돼. where은 관계 부사로 선행사를 장소로 잡아요. 필기하세요. 그래서 이 where이 들어간 문장은 선행사인 장소가 무슨 장소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동물원들은 보호구역이 될수 있는데, 보호구역이 뭐냐면, 이거는 해석을 안 해. where이라는 아이는 우리 관계대명사 who나 위치를 해석을 안 하는 것처럼 해석을 안 해. 자, 보호구역이 될수 있는데, 어떤 보호구역이야? 동물들이 are protected. 비동사 플러스 PP야. protect는 보호하다는 protected. 수동태죠. 그러니까 보호되는 이라고 보죠. 동물들이 보호되는 보호구역. From poachers. 밀렵꾼들로부터 보호된, 동물들이 보호되는 보호구역이 될수 있습니다. 주어가 뭐야? 동물원이. 됐지요? 자, 채점 해가면서 보시고 6번 볼게요. However, 하지만 many people want the animal to live free in their natural habitats. 라 그랬네. 자, 이 6번 문장은 얘들아, 5형식이야, 5형식. 5형식 기억나세요? 5형식의 문장 성분은 어떻게 구성된다 그랬어?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온다 그랬죠. 그럼 제 5형식 한번 써볼까? Many people, 주어, 많은 사람들은 want, 원한다. The animals, 이거 목적어야. 동물들에게 원한다. 동물들에게 뭘 원하는 거야? To live free. 얘가 목적격 보어죠. 필기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대요. In their natural habitats. 어디 안에서? 그들의 natural, 자연적인 habitats라는 거는 서식지야. 서식지는 그들이 생활하는 곳. 그들의 세상, 자연적인 서식지로 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대요.
그렇잖아. 동물들을 다 동물원에 가두면 안 되지. 그건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이 그 자연적인 서식지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대요. 됐죠? 그 다음 거 볼게요. Another method they are trying to use is cloning 이라고 그랬네. 자, 7번 문장 잘 봐보자. 7번 문장을 봐보니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보일 거야. 일단 is 보이고요. 그 다음 앞에 가면 선생님 여기서 try to 노력하다 있잖아. are trying to use가 또 보이죠. 어라 주어가 있네. 자, 그럼 너희들이 이게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봐봐야 돼. 무언가가 생략이 됐어. 얘가 동사라면 이것에 맞는 진짜 주어가 있겠지. 그럼 뭐겠어? another method가 진짜 주어죠. 그럼 요 문장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야. 근데 선생님 they are trying to use 뭐가 빠졌어? 그들은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뭐를?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목적어가 지금 관계대명사로 바뀐 건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선행사는 method인 거야. 방법인데 무슨 방법? They are trying to use. 그들이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복제이다 라는 거야. 자, 다시 method가 주어이자 명사이자 선행사예요. 또 다른 방법인데 어떤 방법? 그들이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복제이다. 8번 갈게요. The scientist hope to make copies of endangered animals 라고 그랬네. 동사 한번 찾아보면요. hope, 희망하다, 동사죠. 과학자들은 희망합니다. to make copies. make copy라는 거는 복제하다. 근데 이 자체가 clone이라는 똑같아. 카피, 복사하는 거잖아. 자, 과학자들은 복제하는 것을 원합니다. 뭐의 복제, of라는 건 뭐뭐이니까 이것의 복제를 만드는 것을 원합니다. endangered animal,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들의 복사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위험에 처해 있어? 그러면 복제라는 방법이 있잖아 하면서 그거를 찬성하는 거예요. 됐죠? They think that cloning could save many species from extinction 이라고 그랬네요. 동사가 두 개 있고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자, 일단 they think가 주어 동사 첫 번째죠. 그 다음 대시 접속사죠. 표시 한번 해보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어 동사 찾아야 돼. 두 번째 동사는 could save죠. 자, 그들은 생각한다. 뭐를 생각하냐면 복제는 could save many species. 구할 수 있다고. 목적어 many species. 많은 종들을 구할 수 있대요. from 뭐뭐로부터예요. from extinction. 그 멸종으로부터 많은 종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대.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누굴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과학자들이겠죠. 자, while some people support this method, others point out the disadvantages of cloning 이라 그랬네. while 접속사 세모 while이라는 접속사,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문맥으로 해석을 통해서 봐야 돼. 일단 여기 문장 보자. Some people support this method. 몇몇 사람들은 지지한다 이런 방법을. 그 다음 뒤에 문장 봐봐. Others, 다른 사람들은 point out, 지적한대요. Disadvantage, 이런 disadvantage. 예를 들어, advantage라는 거는 좋은 점, 이점을 얘기해. 근데 advantage 앞에 dis가 붙었어. Disadvantage 있으면 좋은 점이 아니라 단점을 얘기하겠죠. 뭐에? 복제의 단점을 지적한대. 자, 그러면 support라는 지지하다라는 동사랑 point out, 지적하다라는 동사는 느낌이 어때? 반대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while라는 뜻은 반면에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해석을 가보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지지하는 반면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 복제의 단점들을 지적합니다. 복제라는 거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야. 개체수를 늘리고 개체수가 없어지는 아이들을 늘리는 거는 좋은 방법이지만 disadvantages도 많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지적을 한다라고 해요. The clones usually don't live very long. 자, 이제 disadvantages가 뭔지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동사는 don't live예요. live는 살다인데 don't live는 살지 않는다야. The clones, 복제 생물들은 usually,
부사니까 가로를 칠게. 얘가 주어고. 복제 생물들은 보통 don't live very long. 길게 살지 못한대요. 생명이 짧다라는 거야. Furthermore, 이거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Furthermore, 게다가 라고 나왔으니까 단점들을 쭉쭉 이어서 얘기하겠죠. 게다가 environmentalists believe that cloning may lead to animal overpopulation 이라고 그랬네. 얘도 역시 furthermore 이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가 두 개씩 나와요. 자, 그 다음 접속사는 눈에 딱 보이나? that 표시 한번 해보자. 게다가 environmentalists believe environment라는 건 환경이야. environmental 하면 형용사로 환경의라는 건데 IST가 붙이면 사람이죠. artist, scientist, IST가 붙이면 사람이라고요. 환경 사람, 환경 운동가들, 환경을 지지하는 사람들, 환경 운동가들은 믿습니다. 대체 묻힐게요. 데디아를 믿는 거야. 데디아의 문장을 믿는 거야. 주어동사 첫자, 두 번째 주어동사. cloning, may lead. may lead가 동사야.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의 조동사야.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 lead는 이끌다야. 뭐뭐일지도 모른다랑 이끌다랑 합치면 이끌지도 모른다. 복제는 이끌지도 모른대요. 자, 어디어디로? to 이거 봐봐. 이거 to 부정사라고 보면 안 돼.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동사 원형 나왔어요? animal overpopulation. 동물 뭐 과잉, population이라는 게 인구야, 인구. popular, 인기 있는 거에서 온다는 나란 말이야. population 하면 개체수야. 근데 overpopulation 하면 아주 개체수가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얘 지금 명사라고요. 명사니까 이 to는 전치사지. 너희들 to 나오면 무조건 to 부정사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 근데 얘 지금 전치사라고요. 동물의 overpopulation, 수의 과잉. 동물 수의 가잉으로 이끌어질지도 몰라 라는 거죠. 자, 단점 첫 번째 뭐라 그랬어? 되게 길게 못 산대. 두 번째, 환경운동가들이 아니 지금 우리 사람이 그렇게 개입을 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서 망쳐지는 거야. 수가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죠. Cloning will be a debated issue for years to come 이라고 그랬네. 동사 찾아볼 거예요. will be죠. 자, be는 되다인데 will be 하면 될 것입니다. 복제는 debated issue라고 그랬네. debate라고 하는 건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토론하다, 논쟁하다 라고 그랬어. 근데 ed가 붙으면 얘 뭐야? 동사야? 동사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동사의 모양을 한 분사죠. 분사인데 ed야. 그러니까 얘는 과거분사지. 과거분사로 뭐야? 논쟁되는 이라는 거야. 그래서 뒤에는 이슈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자, 복제는 논쟁이 되는 이슈가 될 것입니다. 논쟁이라는 것과 시작할 때 얘기했어. 찬반이 되게 거센. 자, for years, 수년 동안, to come, 다가올 이슈. 수년 동안 다가올 이슈가 될 것입니다. 채점 다 끝났죠? 채점 다 끝난 사람은 잠깐 멈춰놓고 옆에 확인 문제, 네 문제 풀고 다시 플레이 누를게요. 지금 정지하고 풀러보세요. 자, 지금 다시 플레이 누른 사람은 문제 다 풀고 왔지요. 빨간 펜 들고 채점하면서 한번 너희들이 알맞게 지금 이해했는지 봅시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메인 아이디어, 주제를 찾는 거야. 우리 아까 위에 보고 온 문제의 주제는 cloning as a way to save endangered animals. 복제에 관한 얘긴데, 복제가 as a way, 방법으로서의 복제야. 근데 way 다음에 투부정사는 형용사적인 용법이라 그랬죠. to save, 구하는 방법으로서의 복제. 뭐를 구해?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는 방법으로서의 복제. 정답은 B번입니다. 채점하세요. 자, 2번. True를 고르면요, 정답은 C번이에요. People are trying to save endangered animals. 사람들이 구하려고 노력 중이죠.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cloning이라는 걸 얘기를 해줬고요.
자, who are trying to find new ways to save the animals? 동물들을 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건 뭐라 그랬어? Scientist가 찾다 그랬죠. 과학자들이 클로닝에 있어서 조금 찬성의 의견을 내고 있다 그랬죠. 반대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environmentalist겠죠. 4번, 왜 환경 운동가들이 think there are disadvantages to cloning? 그 복제에 왜 단점들이 있다라 그랬어? Because they believe cloning may lead to animal overpopulation. 개체수가 과잉이 되면서 환경의 그런 자연적인 순환이 깨지는 거니까. 정답은 C번입니다. 자, 두 번째 딕테이션 한번 펴볼게요. 두 번째 딕테이션. 너희들이 지금 두 번째 딕테이션 하는 거 필기하면서 또 채점합니다. First, it was the dinosaur and then the dodo bird 라고 그랬어. 첫째로, it is, 그것은, it was, 그것은 dinosaur. 공룡이었대. And then 이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해. 그런 다음에 dodo bird. bird 새 이름이야. 도도새래. 갑자기 어떤 내용도 없이 그냥 문장에 어떤 그냥 주제만, 아니 주제가 아니라 그냥 중심 소재만 확 던졌어. 처음에는 공룡이었다가 그런 다음에는 도도새? 볼게요. Now, the encyclopedia is becoming extinct 또 나왔네. 멸종된, 없어진 거죠. 자, 아, 그러면 멸종된 것에 대한 얘기가 1번 내용이겠구나. 첫 번째는 공룡이었는데, 그 다음 도도새였대. Now, 지금은 encyclopedia가 주어되는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이 is becoming 되고 있습니다. 멸종이 되고 있대요. 백과사전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많이 못 봤을 거야. 근데 이렇게 책이 좀 두꺼운, 여기는 없는데 두꺼운 이런 책들이 뭐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디글리엘부터 휘인까지 한 대부분 30권? 20권, 30권에 대한 책에 이만한 세트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들 책을 보거나 뭘 볼 때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떤 단어를 모르거나 개념을 모르면 찾아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도도새라는 게 있어. 그러면 디귿을 찾아. 그래서 디귿, 사전처럼 도도새가 나와. 그럼 거기에 도도새가 무엇인지 개념도 있고 때로는 사진들도 있고 어떠한 그 세상에 있는 그런 지식들을 그 사전에 있어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를 백과사전이라고 하거든. 너희들은 많이 못 봤을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뭐 졸업을 했다, 뭐 중학교 입학을 한다 이러면 백과사전을 선물로 사줘. 왜냐하면 너희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라라는 식으로 백과사전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데 너희들도 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2번 문장에 해당이 되는 거야. 지금 그 encyclopedia 백과사전이 멸종돼가고 있대요. 없어지고 있대요. Thanks mainly to the internet, volumes 8 through Z are just gathering dust these days, even in the libraries. 라 그랬네.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너희들 땡크라고 하면 먼저 생각하는 게 고마워하다를 생각해. 근데 고마워하는 거는 달라요. for 다음에가 얘가 무엇 무엇을 고마워하다. 그럼 thanks to는요, 덕분에 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와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하면 thanks for coming to my house 이렇게 온 거야. 근데 나는 그 남자 덕분에 이 숙제를 잘할 수 있었어. 그럴 때는 thanks to him 이런 식으로. 그래서 뜻이 완전히 달라져. thank 다음에 나오는 게 to냐 for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thanks to 뭐뭐 덕분에, thanks for은 고마워하는 거다. 필기 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thanks 다음에 이거는 뭐가 나왔어? to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뭐 덕분에, 이 인터넷 덕분에. mainly라는 거는 주로, 인터넷 덕분에, 컴마니까 쉬어. 인터넷 덕분에 volumes라는 게 어떠한 양을 얘기하거든. 양, volume이라는 건 크기. A부터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야. A를 통해서 Z까지의 그 volume은요, are just gathering. 그냥 모아두는 거래요. dust, 먼지를. these days, 요즘에. even in the library, 심지어 도서관에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부터 Z까지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우리 한글로는 기역부터 희음까지 해가지고 그 단어의 어떤 검색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인터넷이 발달이 안돼 있으니까 그런 개념들은 백과사전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단 말이야. 그래서 도도새 하면 디귿으로 찾아서 그걸 찾은 것처럼 영어로 봤을 때는 A부터 Z까지가 있겠죠. 도도 버드 하니까 D를 꺼내서 도도 버드를 찾아서 그 개념을 찾는 것처럼 A부터 Z까지의 볼륨은 이제는 모으고 있대. Dust 먼지를 모으고 있대. 그 말은 뭐야? 먼지가 쌓인다라는 거는 그걸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extinct 되고 있잖아. 심지어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도 먼지가 쌓이고 있대요. These days, most families with young kids don't even consider buying them. 이라 그랬네. 동사 한번 찾아볼까? Don't even consider it. even은 심지어고요. consider은 고려하다, 생각하다 라는 단어야. 그럼 얘가 다 주어인데 주어가 너무 길어? 그럼 전명구 가로치면 되지. With young kids 가로치고 These days는 요즘에니까 주어는 most families죠. 대부분의 가족들 with young kids 어린 아이들을 가진 대부분의 가족들은 don't even consider 심지어 생각하지를 않는데 buying them 그것들을 사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them이라는 거는 앞에 나온 encyclopedia라고 하는 백과사전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학습을 계속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학습의 도구로 옛날에는 백과사전을 많이 샀는데 심지어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을 가진 가족들은 그걸 살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야. I can remember the last time someone came to the door trying to sell a set of books 라 그랬네. I can't remember. 나는 기억도 못하겠어. Last time. 마지막 시간을 기억을 마지막 때를 기억을 못하겠어. 어떤 마지막 때인지를 요 지금 괄호를 친 문장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Someone 누군가가 came to the door 문으로 들어와 trying to sell 팔려고 a set of books 그 책의 한 세트를 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문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시간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그 말은 뭐냐면 백과사전을 살 때 지금은 인터넷으로 딱딱 구매하지만 옛날에는 방문 판매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책자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영업을 한 거야. 우리 이런 백과사전 이번에 얼마에 이렇게 해서 판매합니다. 사시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팔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여기서는 심지어 기억 그 라스트 타임이 기억이 안 난대. 그 말은 뭐야? 너무 오래됐다라는 거야. 그렇게 된 데가. Not for kids these days. 지금 요즘의 아이들에게 the first stop in their quest for knowledge is Google 라고 그랬네. 동사는 어디 있어 얘들아? is 보여요? 주어가 저렇게나 길어? 그럼 전명구 가르치면 돼. 전명구 뭐야? in their quest 그 다음 또 전명구 있네. for knowledge is 그러면 나머지 주어 보이니 명사? first stop이죠. 얘들아 stop이라는 거는 멈추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 정거장도 있고요. 단계 약간 멈춰서 한번 생각하는 단계로 한번 볼게. 첫 번째 단계 in their quest. quest라는 거는 뭐 질문 뭐 통과해야 하는 것들을 quest라 그래. 그들의 질문에서 첫 번째 단계. 근데 뭐를 위한 quest야? for knowledge. knowledge라는 거는 지식이야. 지식 노우가 알단데 knowledge 하면 그거의 명사형 지식이야. 그들의 지식을 위한 첫 번째 quest 그들의 퀘스트의 첫 번째 관문은 is Google, 구글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인터넷에 보급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첫 번째 관문은 구글이라는 거야. 너희들도 모르면 무조건 인터넷에 쳐보잖아. 그러니까 백과사전이 이렇게 지금 멸종하게 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문제 한번 펴볼게요. 앞쪽에 우리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주제는 뭐였을까요? A번 보세요. Kids favorite present 아이들의 가장 좋아하는 선물. 두 번째, extinction of dinosaur. 공룡의 멸종. C번, extinction of the encyclopedia. 백과사전의 멸종. 얘가 정답이겠죠. D번도 한번 볼게요. Most famous encyclopedia. 가장 유명한 백과사전. 아니, 백과사전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에요. 채점하세요. 너희들 이거 전체 듣기 해가지고 문제 다 풀어서 우리 듣기에서 A 한 다음에 뭐라고 B 뭐라고 하지 그거 다 받아. 그것도 딕테이션 한 다음에 문제까지 풀어오는 것까지가 숙제야. 두 번째 딕테이션하고 딸랑 끝내면 안 돼요. 2번 true를 골라보면요 C번이에요. Dinosaur and dodo bird became extinct. 우리 첫 번째 문장에 얘기했죠. 첫 번째는 공룡이었고 그 다음은 도도새였어.
그 다음에 오는 게 우리 지금 인사이클로피디아라 그래서 백과사전이 지금 멸종되고 있어라 그래서 처음에 던진 얘기 다이너솔이랑 도도벌드는 이미 멸종된 거죠. 정답은 C번이야. 자 그럼 A번 봐봐. Someone busy to teach kid. 누군가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방문해? 아니야. 방문한다라는 건 책을 팔려고 한다 그랬어. B번. Most families want to buy the encyclopedia. 대부분의 가족이 사기를 원해? 아니. 원하지 않고 고려조차 안 한다. 생각조차 안 한다 그랬어. 그 다음. Kids get information from books. 책부터 얻어요. Library에서. 아니. 요즘 아이들의 first stop은 뭐였어? 구글이었잖아. 그래서 D번 틀렸고 맞는 거 찾는 거니까 C번이 정답. 3번 갑시다. What do kids do for their quest for knowledge? 그들의 지식을 위해 걔네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였어? Search on Google. 구글이라는 자체는 그냥 인터넷이라고 해서 보면 되죠.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한대요. 정답은 B번.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끝났어요. Listening. 끝났고 리딩 수업 듣기 전에 하는 방법 알지? 리딩 책 맨 뒤에 펴가지고 단어 30초 외우고 단어 시험 보고 30초 외우고 단어 시험 보고 그 다음 뒤로 넘겨서 1번 외우고 진짜 시험 본 다음에 채점까지 끝내서 위에 점수 기입을 해주세요. 30초가 너무 짧은 것 같으면 그냥 나는 40초 해도 돼. 너희들이 옆에 타이머를 두고 핸드폰에 타이머 있지? 타이머 두고 시험 보고 그 다음 리딩으로 올게요. 그리고 단어 아니 그리고 리딩 단어 다 되어 있고 해석이 꼭 다 되어 있어요. 그거 다 된 다음에 리딩 수업에서 만날게요.